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애틀란타 둘루스 지역에 42만 불짜리 집 함께 보시겠어요? 현관 들어와서 다이닝룸 거실이고 여기가 오피스. 오피스가 와, 오피스도 분위기 있게 만년필도 모으시고 교수님이 맞는 것 같아. 신학대 교수님 액자나 사진 뭐 이런 게딱 분위기가 그래요. 그렇죠? 응. 같이 오피스에서 바로 안방 들어가는 게 되게 확장된 느낌? 가구들도 오래됐지만 너무 이뻐 보여. 그리고 화장실은 수리는 안 했는데 낡은 느낌은 별로 없어요. 옷장이 조금 작긴 해, 사이즈에 비해서. 아, 양쪽으로 있구나. 아, 여기는 남편, 여기는 여자. 이거 마음에 드는데? 네건 네가 알아서 해. 정리해, 그런. 그리고 예, 여기도 새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다잘 바꾸신 것 같아요. 돌멩이. 돌멩이 좋아하시는 것도 제가 마음에 드네. 돌멩이로 막 이렇게 해놓으신 게다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아주 새건 아닌데도 다. 야, 이런 것도 안 버렸어. 이거 애기들 어렸을 때 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저런 것도 안 바꾸고. 다이닝 테이블도 옛날 건데, 이쁘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다 다른데 다 어울려. 이것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되게 이 집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것도. 아, 그래요?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런 가구들 다 팔라고 해야 될것 같아. 쓰신 것 같아. 아주 좀 유명하신 분이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집을 팔고 어디 타주로 가시거나 그럴 것 같으네. 세탁실도 그렇고 팬츄리도 아주 운치 있어. 다 낡은 것도 왜이 집은 멋있어 보이지? 내가 하면 다 아닐 것 같은데. 잘 해놓으셨어요. 이것도 나무로 재하고 너무 잘 맞게 바꾸셨고, 이건 옛날 건데 그냥 그래도 어울려. 이 까만 저거랑 냉장고는 바꾸셨는데 오븐하고 이건 안 바꾸셨고, 요 식탁도 되게 없어 보이는데 이 집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쵸? 그러니까 와. 전보살하고 빼대가 투박하면은 여기 있으면 그쵸? 너무 꺼쳐 예, 보여요. 맞아, 그래서 맞아. 엉성하게 앙상하게 생긴 걸 하니까는 확 여유로워 보이잖아요. 살아, 확 살아, 분위기가. 썬룸도 한번, 썬룸도 너무 예뻐요. 가구들 다 두고 가야 될것 같아. 저기 지금 비 오는데,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그릴들이랑 가스 그릴하고 막다 되게, 새 집도 많이 해놓으셨네. 너무 예쁘다. 뒤도 잘 해놨다. 잔디 아니라서 굳이 막 깎기 힘들 것 같지도 않고, 저기다 저기 망해가지고 오리 키울 수 있겠는데, 이쪽은 밥 만들고, 의자, 여기 의자도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앤틱한 것들이 너무, 예, 요 의자. 이 사람은 마음에 들어. 페인트가 나무 스타일을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니까, 앤틱한 앤틱한 게 거하고 어울려. 나무인데, 그니까, 색깔이 다 이렇게 밝은색이 아니고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해놔서 집 자체는 밝은 건 아니야. 2층에서 봤을 때 여기가 뻥 뚫려서 답답한 거 없고, 저런 커튼도 조그만데 괜찮다, 그쵸? 그쵸? 책꽂이 있고, 그러니까 저런 가구들이 배치를 가구가 너무 매치 어울려. 하나도 안 됐는데 어울려. 매치해. 그리고 다 옛날 건데 다 이뻐. 의자도 요세 개가 각자 따로 놓는데도 너무 예뻐요. 10년 그런 거 하나도 안 버리고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 여기는 화장실, 2층 화장실. 이것도 새건 아니지만 또 깔끔하네. 액자가 다 갓블레스. 이집 마음에 드는데요? 마음에 드는데? 그게 없어서 이렇게 오리 닭장 오리장 그러니까 우리 세 마리만 키워야지 뭐 이런 데서는 뭐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섭디비전이 오래돼가지고 여기요? 뭐라 하진 않을 것 같아. 와, 이 앤틱한 책상도 이 집하고 너무 어울리고 진짜 오래된 가구인데 아씨 버릴 나 같으면 다 버렸을 텐데 지금 하나도 안 어울리는 게 없어. 다잘 어울려. 그쵸? 저런 것도 별거 아닌데 참 그니까, 코지하게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와, 이것도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 토끼들이며 이런 약간 게스트룸 같이 해놨는데 이건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가구들도 팔고 가라 그러면 좋겠어. 이거요? 이런 몇 가지 가구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한국 그 코너에 팔찌. 그 집 2층이 약간 코너들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네, 예, 예. 저는 그런 너무 딱 네모난 거 그런 거 싫거든요. 페인트도 할 건 없는 것 같아. 지하도 여기 나무인 게 좋고 지하도 지하실을 좋아합니다. 와 당구 이 당구대 두고 가라고 운동하는 거 두고 가라 그러고 사야 되겠다. 이 천장도 그냥 이 상태로 멋있는 것 같아. 여기 여기 의자 있고 여기 침대 놓고 이런 가구들도 되게 앤틱한데 뭔가 분위기가 딱 맞아요.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로 만들면 딱 맞아. 그러니까 아들 운동하고 여기는 그럼 내가 내 스튜디오로 써야 되겠다. 이게 나무로 벽을 예 여기는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딱 촬영하기에도 좋은데. 아 여기 뭐 하시네 교수님이 수업하나 봐 여기서. 온라인 수업하게 맞네 교수님이. 맞네 맞네 교수님이네 온라인 수업하게. 와 그러니까 온라인 목회든 온라인 목회든 뭐든 시설이 딱 해놓으셨어요. 거실 통과해서 여기는 뭔가 이렇게 작업실. 와 이 도구 봐 도구 쉽지가 않아요 유지하기가. 여기는 도구 관리하는 곳. 여긴 창고 와인. 창고인데 창고도 정리 잘 해놓으셨네. 너무 그러니까 막 뭔가 많은데도 정리가 너무 잘 된 거야. 이렇게 잘 된 창고라니 정말 되게 코지하게. 이게 좀 방음이 돼요. 카페트가.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지하가. 엄마 여긴 안 봤네. 어 여기도 예쁘다. 지하. 네? 그냥 카페트 그냥 하는데. 지하. 여기도 예쁘다. 여기도 예쁘다. 비 와가지고 지금. 여기도 이쁘게 해놨다. 여기? 불이랑 팬이랑 들어오게. 저기 2층에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으면서 여기서는 또 밖에서 고기 구워 먹게 해놓으시고 저기서 농사도 짓고 오리도 키우겠는데요? 뒤에 집이 없어서. 그 물가에. 괜찮. 물가야? 오리 키울 수 있겠는데 그러면? 뒤에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옆집이랑 붙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뒤가 굉장히 넓어서 이 옆마당에는 별로 뭐 안 해도 돼. 여기 이렇게 이쁘게 나무 심어 놓으시고 꾸며 놓으셨어요. 세상에. 이 의자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쁘네. 의자에서 보는 밑에 층, 2층. 아, 여기 생각보다 굉장히 넓으네. 여기 불도 해놓고, 와, 여기 나무들도 많이 모아놓고, 여기서 캠파이어 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도토리. 도토리가 지천이야. 이 도토리 나무인가 봐요. 아, 뒤에서 보는 집도 아주 아담하니 너무 예쁘고, 생각보다 이 뒤가 굉장히 넓어요. 저기도 오리 키워도 되고, 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뒷마당이 완전히 무슨, 여기 운동장이야, 운동장! 엄청 큰데요? 사진에서는 보다 엄청 커! 한번 가볼까요? 어머! 여기 무슨 작은 개울이 있어요. 으차. 오리 키워도 되겠는데요? 오리는 물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오리 방생하고서 키우면 되겠는데? 저쪽 집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아서 여기서 오리 키워도 되겠다. 세상에, 계곡 같아. 되게 넓네, 생각보다. 오, 야. 대천이 있고. 엄청 넓다.